재미야, 너 요즘에도 웨이플 한다면서? 뭐 키우고 있어? 불독? 어? 너 강아지 키워? 아니, 캐릭터 이름이야. 캐릭터 이름이 어떻게 불독일 수 있어? 다시 말해봐. 아, 착각했어. 아델 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의 이름처럼 무척 귀여운 모험가 법사 불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불독은 보자본 캐릭터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가 스펙에 따라서 사냥력의 편차가 많이 큰 편입니다. 기본 사냥 스킬인 패럴라이즈는 범위가 안 좋으면서 후딜까지 있는 친구라서 불독으로 사냥을 하게 되면 갑자기 승질이 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다양한 강력 스킬로 저자본이라도 사냥이 웬만큼 가능한데요. 5차 도트 퍼니셔는 20초 동안 적을 찾아 850%의 데미지로 5번 공격하는 하염구 15개를 생성합니다. 여러 개의 하염구가 하나의 몬스터를 공격하면 두 번째 하염구부터 최종 데미지의 35%가 감소합니다. 하염구에 공격당한 적은 8초 동안 1초당 290%의 지속 피해를 받습니다. 재사용 대기 시간이 25초라서 가동률이 좋아서 사냥과 보스에서 모두 큰 도움을 주는 친구입니다. 불독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좋은 스킬이라서 쓸 때마다 뭔가 불맛이 제대로 느껴지는 사냥 스킬입니다. 이 밖에도 25초 쿨의 포이존 노바 같은 준수한 5차 강력 스킬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5차만 하게 되면 생각보다 사냥이 그렇게까지 쓰레기는 아닙니다. 물론 5차 이전에는 패럴라이즈와 메테오밖에 없어서 사냥이 무척 힘들긴 하지만 요즘은 버닝 이벤트로 200까지 찍는 것이 어렵지 않아서 예전보다 불독을 키우는 것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뭔가 법사 캐릭터라서 비교적 육성이 편한 선컬로 200까지 키운 다음에 불독으로 자유전직을 할 수 있어서 생각보다는 할만해 보입니다. 다만 자유전직을 하게 되면 스킬 코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코어를 처음부터 새롭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본캐를 불독으로 하실 분들은 처음부터 테라버닝 이벤트로 불독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벤트가 빵빵할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선컬을 키우고 바로 자유전직 코인을 사서 불독으로 자전하셔도 되겠습니다. 추가된 5차 스킬이 전부 사냥에 도움이 돼서 예전보다는 사냥이 편해진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무자본에게 마냥 쉬운 친구는 아닙니다. 주력 스킬이 고장나면 다른 방 법으로 사냥력을 보충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서 무자본이 불독을 하게 되면 사냥을 하는 것이 무척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텔보 원킬이 난다면 마리수를 많이 먹지는 못하더라도 편한 사냥이 가능하겠지만 보통 사람에게는 지갑이 가벼워지는 지름길이라서 그 돈으로 소고기를 한 번 더 먹는 것이 더 생산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갑이 두둑한 멋진 형님이라면 불독이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5초 쿨감독을 장만하실 수 있는 멋진 형님이라면 레벨별로 특정 사냥터에서 제자리 사냥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300레벨 말레까지의 여정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라면 불독보다는 선콜을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유전직이 있으니까 선콜을 하게 되더라도 불독을 하지 못할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보스에서 불독이 유명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요. 방무도 낮고 후학도 낮은데 댐퍼만 높아서 스탯만 보면 도저히 좋을 수가 없는 친구이지만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잠재우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최종 데미지입니다. 다른 스탯들은 여타 다른 잠재 능력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수준이지만 최종 데미지는 캐릭터마다 그 양이 고정되어 있어서 캐릭터의 강함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밸런스 패치를 하게 되면서 특정 직업의 최종 데미지를 조금만 건들기만 해도 한순간의 캐릭터를 반병신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려진 캐릭터의 수공 공식을 보면 다른 스탯과 달리 최종 데미지는 단독 곱조경이 돼서 다른 스탯들보다 더 가중치가 높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댐퍼만 봤을 때는 뭐 이런 친구가 있을까 싶지만 최종 데미지가 높은 편이라서 보자본에게 효율이 좋은 친구가 바로 불독입니다. 최근에는 타수 분할 패치도 받아서 보스를 하는 재미가 높아진 불독이었지만 바로 미스트 이럽션에 타수가 너프를 당하면서 약간은 불안해지기 시작한 불독입니다. 불독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신경을 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최종 데미지 버프 스택인 퍼번트 드레인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도트 5중 취업을 시키면 최대 25%까지 최종 데미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불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하는 패시브입니다. 다행히 도트 중첩을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다양한 도트 중첩 스킬 중에서 한 개만 추가로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패럴라이즈와 플레임 헤이즈만 사용해도 도트 3중첩을 시킬 수 있고 추가로 이프리트만 소환이 되어 있다면 도트 4중첩까지는 편하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스택 하나만 제대로 신경 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텔마만 사용하면 되겠지만 공반의 위험이 있을 때는 메기도 플레임, 포이즌 노바, 도트 퍼니셔 같은 다양한 도트 데미지 스킬 중에서 하나를 상황에 맞게 써주면 됩니다.
되겠습니다. 익숙해지면 보스들이 어렵지 않은 불독이지만 일옵션의 타이밍을 맞추다 보면 재미처럼 손이 순수하신 분들은 쉽게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독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자체적으로 생존 스킬이 없어서 공용 스킬들을 많이 활용해야 합니다. 다행히 1분 쿨에 에테리얼 폼이 있어서 보스 생존이 완전히 쓰레기는 아니지만 후우칸이 원래부터 부족한 친구라서 220레벨 이하의 저렘 유저라면 보스딜을 포기하면서까지 생존 스킬을 넣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인드도 없어서 공용 바인드를 써야 해서 저렙이라면 불독만의 보스딜을 제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상향된 썬콜이 무자본 유저라면 더 편하게 보스를 할 수 있어서 무자본용인 불독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독을 250까지 키우기 위해서 매일 30분씩 사냥하고 있는 재미이지만 아직까지 불독의 단점이 크게 다가오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매번 불독을 하면서 명치를 쿡쿡 찌르는 심각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불독의 끝이 없는 코어가 그 주인공인데요. 불독은 총 코스가 13개라서 6호를 뽑기가 쉽지 않아서 코어가 시작부터 무척 힘든 친구입니다. 6호가 나오지 않으면 코어가의 시작도 못해서 무자본이라면 코강 시작부터 정신이 어질어질한 불독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힘든 불독이지만 결국에는 거의 모든 코어를 전부 풀코강을 해줘야 해서 차라리 불독한테 한번 물리는 게 나을 것 같은 저세상급의 코어가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무자본이라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코어강화를 해야 합니다. 모든 코어를 다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갈지 않으면서 강화를 해야 돼서 스킬 코어 강화에 대한 부담도 큰 편입니다. 1순위로는 패럴라이즈 일옵션 플래메이즈를 강화해주시고 2순위로는 보스에서 좋은 이그나이트 메테오 파이어 오라를 강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순위로는 이프리트 메기도 플레임 텔레포트 마스터리를 강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루타 돌이라면 약식으로 패럴라이즈 일옵션 플래메이즈만 강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자본이시면 패럴라이즈 일옵션 플래메이즈 이그나이트 파이어 오라 이러한 5개의 코어를 쓰시다가 최종적으로 다른 모든 코어들을 강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위칭용으로 코강을 하신다면 보스와 산행에서 두루 사용하는 1순위 코어로 패럴라이즈 일옵션 플래메이즈가 유효 코어이고 사냥용으로는 파이어 오라 텔레포트 마스터리 이프리트가 유효 코어입니다. 보스용으로는 이그나이트 메테오 메기도 플레임이 유효 코어로 용도에 맞게 스위칭해서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썬콜에서 불독으로 넘어가는 타이밍을 255레벨 정도로 잡은 이유도 기본 코어가 차지하는 코어 칸만 해도 엄청난 수준이라서 그 이전에 자전을 하게 되면 아마도 다음번 이벤트에서 다시 썬콜로 돌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유틸이 상태 이상 회복 스킬밖에 없는 불독이라서 다른 모든 유틸을 공용 스킬에 의존을 해야 돼서 안 그래도 부족한 코어 칸이 더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고자본에게도 코강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무자본이라면 웬만하면 불독은 쳐다도 보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진짜 지갑을 물어버리는 불독의 이야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레벨 구간에 사냥을 하면서는 불편함을 많이 느끼지 못했습니다. 공용 스킬인 에르다 샤워를 추가해서 사냥을 하면 좁은 맵 한정으로는 준수한 사냥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 요즘은 매소를 모으면서 2초나 3초 쿨감뚝이라도 사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불독을 하면서 거의 매일 느끼고 있는 불편함은 부족한 코어칸입니다. 물론 이건 캐틴이나 에반 같은 다른 친구들도 다 같이 느끼는 문제라서 불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신규 캐릭터처럼 강화 코어들의 통합이 필요할 것 같지만 이것마저 밸런스의 영역으로 봐야 할지 재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불독은 코어 통합이 돼도 유틸이 없어서 코어칸이 부족할 거라서 그냥 레벨업을 빨리 하는 수밖에는 좋은 방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